2월 10일까지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지? 안녕하세요, 최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강릉교 이동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그 강릉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데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오늘부터 신청해서 10만원의 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자입니다. 네. 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사실은 이제 신청은 좀 일찍부터 시작됐어요. 유기자는 받았어요? 네. 저는 이미 신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어디다? 열심히 음식에 소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도 오프라인 신청 어떻게 하는지 직접 들어가서 해보죠. 출발! 대기표예요. 네, 저는 지금 100번 들어와서 발열 체크하고 번호표 받고 그리고 책상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셔서 기본적인 정보들 쓰시고 신분증만 갖고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은 신청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설명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써볼게요. 몇 번이에요? 응? 지금 98번. 100번. 네. 그 페이카드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주시나요? 네, 저희들이 제공해드려요. 없는 분들한테는. 없는 신분증을 혹시나 깜빡하고 안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신분증은 가져오셔야 돼요. 신분증은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오게 되면 세대원이 올 때는 네. 이제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오시는 분 신분증, 네. 그리고 위임장 네. 오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좀 혼란스러워하신 게 뭔지도 강릉페이 사용하는 거죠. 충전 한 3, 4일 뒤에 되니까 그 안에 불편하시면 오시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강릉페이는 없거든. 오늘 만들었거든요. 생활 필수품으로서 이게 사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뭐 보탬이 들었어요. 써야겠죠. 뭐 약값도 들어가고 기타 뭐 여러 군데 써야겠죠. 뭐 적은 액수지만 빨리 나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직접 와서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설도 다가오고 하니까 뭐 식자재 사고 그래야죠.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고 금년에는 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월 10일까지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주어진 돈은 5월 31일까지 이제 쓰셔야 되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오늘 어땠나요? 첫날이어서 기다리는 게 좀 힘든 거 빼고는 오래 걸리지는 않아서 무난했어요. 오시는 분들은 신분증은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은 준비물이 또 있으세요? 꽤. 있어요. 요 아래 자막을 보시면 있거든요. 이거 꼭 챙기셔서 강릉페이 두 번 걸음 하는 일은 없도록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명절 앞두고 2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